탑스타 임수정 씨와 경주마 천둥이가 주연을 맡은 영화 각설탕. 시사회가 끝나고 많은 박수를 받은 만큼 개봉일을 기다리는 팬들도 많은데요. 각설탕이 동물이 나오는 영화는 흥행이 안 된다는 충무로의 속설을 깨뜨릴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꼬마돼지 베이브에서 101마리 달마시안을 거쳐 스튜어트 리틀까지. 할리우드를 주름잡으며 영화 팬들의 스타로 떠오른 귀여운 동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 충무로에서는 동물만 등장하면 영심통치 않은 반응을 받아왔는데요. 우리 영화 최초로 개가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꼬리치는 남자나 저주받은 걸작이라 불리는 봉준호 감독의 플란다스의 개 모두 흥행에서 쓴 잔을 들고 말았습니다. 외국 영화 팬들에 비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스크린을 주름잡았던 멋쟁이 강아지와 돌고래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팬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나라 동물 영화들의 실패는 이해되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도 고양이도 하지 못한 흥행 영화의 타이틀을 달기 위해 나선 동물이 있으니 바로 말입니다. 잘생기고 말 잘 듣는다는 이유로 충무로로 스카웃된 경주마 천둥이가 한국 동물 영화의 새 기록을 쓰기 위해 나섰습니다. 일단 첫 출발은 좋습니다. 지난 24일 있었던 시사회에서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각 언론의 평도 칭찬 일색입니다. 언제나 신선한 모습을 보여준 톱스타 임수정과 경주마 천둥이에 대한 팬들의 관심도 아주 높습니다. 이제 다음 달 10일 각설탕의 주인공 천둥이가 출발선에 섭니다. 그간 이어졌던 동물 영화 실패기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을지 영화 팬들의 눈길이 천둥이의 발걸음을 뒤쫓고 있습니다. YTN 스타 김기중입니다.